안녕하십니까, 웅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앱을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앱스토어에 한번 들어가 보죠. 서론, 본론, 결론 다 떼고 어떤 것부터 할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또 안 궁금해할 수도 있거든요. 하이쿠 덱이라고, 하이쿠 덱.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일본의 시 중에 하이쿠라고 한 줄도 너무 짧은 시, 뭐 그런 장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기반한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요거는 간단하게 문서,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잘 못하시는 분들, 피치할 때 어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쓰라고 만든 앱이 바로 이 앱이에요. 일단은 진짜 간단하고 진짜 예뻐요. 자, 봅시다. 일단은 여기 계정 등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걸로 여러분들 이제 넣을 수가 있고, 아이폰 리모컨으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모트를 멀리서 멋있게 컨트롤을 할 때 싹싹싹 넘기면은 주변 사람들이 오 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토 캐피탈라이제 뭐야 이것이, 네 영어인데요, 캐피탈라이제이션. 영어를 안 읽어야지. 자, 일단은 먼저 여기 한번 대충 한번 보죠. 플러스를 눌러보면은 여기 이제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하이쿠덱이니까 하이쿠덱을 쓰고 하이쿠덱 리뷰를 한번 제가 작성을 해보죠. 자, 눌러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상단을 보시면 유료로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질르실 분들은 질르시겠지만 아직은 질르지 마시고요. 자, 폰트나 테마를 눌러봅시다. 이게 업데이트가 많이 돼갖고 저는 다 질러가지고 이게 지금 다 쓸 수가 있는데요.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하나씩 보면은 이런 느낌. 자, 이게 상단 한번 보세요. 상단과 하단에 지금 변화되는 것들 보면은 지금 이렇게 다시 언더도 오르가미 클린 잘라 있죠. 시네마틱이 멋있으니까 시네마틱을 한번 해보죠. 자, 시네마틱을 눌러서 탭을 누르면 여기서 리뷰 iOS 리뷰라고 있죠. iOS 리뷰 제목은 이제 당신이 누군가 앞에서 당당해지려면 이렇게 일단 해요. 일단 이게 이제 텍스트 포맷인데, 여기 사이드 보시면은 이제 백그라운드도 있고요.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미지 서치를 해갖고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트도 넣을 수도 있고요. 컬러도 넣을 수가 있어요. 솔리드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색깔도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화이트, 블랙, 시네마, 블루로 한번 가보고요.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제 뭘 넣을까요? 자, 아이패드가 검색이 될까 한번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을 하면은 구글 기반으로 해갖고 이게 검색이 싹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와요. 시밀러 이미지들이 나오면 요거 가지고 와서 하나 딱 눌러보시고 던 누르면 백에 이렇게 딱 들어가요. 어때요? 간단하죠? 싹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밑에 페이지를 추가를 해볼 거예요. 하단에 플러스를 누르면 그 다음 단계도 똑같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디자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에드 타이틀, 여기다 뭐라고 하겠어요? 개요라고 쓰거나 아이패드를 잘 활용을 합시다. 앱을 다운로드를 받읍시다 맞나? 우키는 채널 이름이 지금 바뀌어 있어갖고 헬로 우키 채널을 구독합시다. 하나 더 방구석 리뷰룸에서 공부합시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흐스크니의 채널도 구독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면, 자, 이렇게 개요가 나오는데 하나 더 채울 수도 있죠. 뭐든지 해봐야 늘어요. 이렇게 해서 글씨를 썼어요. 추가할 때마다 밑으로 계속 쓸 수가 있는데 알아서 레이아웃들이 잡아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또 포토를 하는데 내 이름 한글 검색이 되나 한번 해볼까요?
얘가 과연 검색이 나오면 이거는 대박인 거예요. 자, 제 이름을 찍었는데 한글로 찍었어요. 역시 안 나오죠. 제가 아직까지 글로벌 스타가 아니라 갖고 이렇게 안 나오는데 시밀러 태그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 영어로 검색할 때 더 많이 나오는데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또 저희 큰 형님이죠. 스티브 잡스 멋있거든요. 눌러주는 거죠. 싹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또 한번 눌러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세 번째 Add Title Here. 오늘의 포인트. 나는 열심히 만들겠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안 돼요. 또 열심히 만들겠다. 그러면은 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돼?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럼 오늘의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들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들을 어떻게 넣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애드노트에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는 건데 PT를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말이 막히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노트를 좀 해주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의 각오 영어로 해야 되나? 코블링 노트. 자, 지금 작성이 안 되는데요. 노트를 슬라이드 1 네, 한글이 안 먹네요. 만져보시고요. 프로 버전은 지금 링크를 할 수가 있는데 플레이를 아마 이게 재생이 돼갖고 녹음이 되면 영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유료 결제를 개프로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인데 타이틀 같은 거 넣고 여기다가 오늘의 포인트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력있는 글씨들을 이렇게 사진과 이미지와 여러분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런 거 만들어 보면은 차트도 한번 넣어볼까요? 차트도 이런 식으로 넣어. 자, 여기서 이제 iOS 사용자, 아이폰, 그리고 거기는 아이패드, 그리고 추가로 하면은 안드로이드 추가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봐요. 색깔 같은 경우도 뭐 바꿀 수가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자, 퍼센트도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차트 만들 때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색깔 같은 경우도 넣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차트를 만들거나 뭐 여기서 숫자로 된 차트도 되게 멋있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아, 44, 48, 27.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쭉쭉쭉 구성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몇 페이지까지 만들지 모르겠는데 할 말이 있는 분들, 뭔가 발표를 좀 멋있게 해야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셔갖고 플레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Saving Your 하이프 덱이라고 나오죠? 요거 이제 PT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눌러보면은 자, 처음부터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PT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누르면 옆으로 슬라이드 할 때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슥, 그렇죠? 또 이렇게 해서 슥, 또 이렇게 해서 슥 넘어가요. 그러니까 화면 전환 자체도 되게 감성적으로 되게 아날로그적인 느낌들을 많이 줬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또 수정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또 테마도 바꿀 수가 있어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글씨체라든가 전체적으로 테마들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디자인이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세이브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서 프로젝트가 바뀌는 게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PPT 뭐 애플 TV 연결해 갖고 이런 발표 같은 거 하면 되게 스마트해 보이는 여러분들 업무 능력이 생기니까 제 말 믿고 일단 뭐 공짜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하이쿠 덱 심플하게 만들어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PT나 영상 만들 때도 돈 많이 되니까 이 앱을 한번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앱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리뷰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쿠 덱 강력 추천합니다. 안녕!